아야키야 큐시미야 좋대요. 큐시미야 니 먹어봤잖아요. 저 한 달 먹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는데. 어때? 그러니까 식욕, 그러니까 배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허기짐이 아, 느낌이 없고 그리고 뭐 나머지 다이어트가 잠 안 오잖아요. 아니 그건 잠 와요. 아 그건 안, 잠이 오고 그런 게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그거는 정식으로 수입된 거니까. 진짜 좋아. 그러면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먹으라 하겠어 안 하겠어? 식욕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꾸 먹어 먹고 싶고 이런 사람들 먹으라 하겠네. 응. 아 너 거기 것도 먹어봤잖아요. 저기 유명한데 대천에. 대천. 거기 이렇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좋아요. 대천 게 더 좋죠. 그거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이것 이것저것 약이 들어있는 거고 주심이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네, 그런 억제 기능이 강한 거 그냥 단순하게. 여기도 막국수 있어요, 봐요. 아, 저 왔네요. 어, 시켰나요? 그죠. 너무 맛있어. 사장님 먹어봐. 졸라 맛있어. 도토리 묵에다가 지금 도토리 묵 이것도 콩나물국 김치 이건 오이 그거 그 와 이건 안 먹니 이거? 아니 먹는데 그쪽에 여기다 넘기잖아. 어 그랬대요. 어머 완판했대요. 미안합니다. 해운대까지는 배달이 원래 안 되시는구나. 아~ 부산이 아 해운대 쪽이 아니시고 또 한. 오 축하드려요 완판. 와우. 어머 먹어볼게요. 보쌈. 보쌈에 밥에. 아 저. 됐어. 언니 이거. 김치. 맛 딱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깔끔할 것 같아. 맛있어요. 그래 담백하고 좋죠 이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아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담백하잖아요. 이건 뭐 이거 안 먹죠 언니 간장은? 응 나 안 먹어. 이거 여기다 놔야 돼. 마늘 있고. 이건 뭐지? 응? 난 겨자 그런 건가? 이건 뭐야? 마늘. 마늘. 마늘 여기 있어 보니까. 졸라 맛있어요. 나 지금 깜짝 놀란 거 알아?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요? 아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었어. 맛있게 생겼잖아요 지금. 지금. 얘 마늘 하나 먹고 진상 손님한테 확 뱉어버려. 어. 하나 이게 하나 마늘 한 두세 개 먹고 그 약간 그런 여자 손님들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귀때기하고 막 오빠 남자들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애들 있으면 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진짜 부드럽다. 기름기가 많이 없네요. 어떤 데는 막 기름이 너무 많아갖고 막 느끼하던데 약간. 안순이 안녕. 태국 사람들 이거 싫어한대. 깻잎이야? 우리 고수만 먹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 또. 어, 우리가. 팍치를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볼게. 팍치를 싫어하는 것처럼 똑같대요.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고. 이거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어머 영희님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 먹어볼게요. 그냥 이게 뭐지? 감사합니다. 어제 너 출근했었네? 네. 어제 바빴네? 초저녁에 한 2시까지 막 바쁘다가 3시부터 슬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많았죠 선생님.
맛있다. 이게 무슨 그 무슨 소스라고 하나? 난 몰라. 이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찍어 먹을게. 아, 그 양장피 같이. 진짜. 그런 맛 약간. 너무 맛있다. 어머. 너무 맛있어 이게. 녹아요 약간. 이거 이것만 먹어봐요 언니. 그냥 이따가 찍어서. 싸지 말고. 더 훨씬 부드러워. 녹아. 이거 한번 찍어서. 안 매워요 이거. 난 젓갈에 넣어 그냥. 진짜 이 고기만 먹으니까 더 부드러워. 그죠? 녹진 않네. 그렇지만 아니 진짜 녹을 거의 부서지던데 약간. 그냥 녹진 않네. 나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줄 알았네. 어제 초원언니 쏘는 거 너무 재밌었다고. 멋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재밌었다. 너무 멋있었다고. 아니 근데 그 타이가 그죠? 그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막 웃긴 파트가 좀 애매한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멋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새우젓도 넣어봐야겠다. 새우젓 넣어보고 쌈장 넣어보고 우말랭이 한 개 밥이랑 싸서 먹어야지. 이것도 있어요 언니. 여기다 싸 먹어봐야지. 맛있다. 이렇게 해서 싹 해갖고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올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자, 해갖고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자연스럽게 써. 이렇게 써. 이거를 이렇게 써서 가인이셔야. 가인은 근데 쓰는 날 거의 그거더라. 술만 먹더라 걔는. 걔 술 진짜 좋아해요 소주. 아니야 영희씨. 영희씨 바빴나봐요. 679 679 679님 감사해요. 679님 5,900원 너무 감사합니다. 한입 드릴까요? 한입 싸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싸줘요.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콩나물국에다 콩나물국을 이렇게 건져서 먹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콩나물 건지고. 저는 오늘 마음에 드는 분이 있어요. 누군데요? 김나영. 어? 김나영님. 김나영씨?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요. 아시죠? 아니 너무 좋..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막 되게 뭘 떠났더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봐요. 어머! 어떡해. 이에요. 좀 드세요 이제. 속보인다. 네? 난 너무 속보인다고. 아니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저는 많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아니 잘 모르니까 사실. 김나영님이 남자야.
소윤 누나 결혼하면 결혼하겠다. 감사할게요. 아, 말이래도 그럼요. 소윤 누나라 그랬으니까 저보다 어리겠네요. 진짜 찾아왔어요. 당연히 말씀 그 맛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맛 가게 이름을 또 말씀 안할 수는 있는데. 그니까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아 근데 맛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시켜먹고 욕할 수 있으니까. 그거 뭐 족발 어디에? 그러면 대충 저기 아무 뭐 지나가다 사왔어요 이러고. 맛 없으면. 그쵸 있네 좀 그쵸. 아슬아슬하죠. 급하게 와가지고 아까. 원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좀 부드럽더라고요. 이거 여기는 다른 데는 딱딱. 다른 데는 되게 딱딱하던데. 얘 난 얘 보면 하사 생각나. 하사. 하사요? 화사 요새 떡상하고 있잖아요. 화사가 아니라 화사. 요새 싱글 내가지고 마리아 그거 있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 마리아 걔는 진짜 걔도 연예인은 연예인이에요. 확실히 난연이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난연이 저 있잖아요. 누구야? 여자 난연이. 난연이. 그러니까 저 언니. 난분이죠 그 언니. 아니 그 끼라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너 화사 닮았어요. 화사. 진짜요? 마리아 마리아. 문정희 소리 요새 많이 들어요. 숨바꼭질 나온 그. 강아서. 두 개 싸 먹어야지. 이런 거 마리아 노래 들어봤어요. 너무 좋죠 마리아. 불러봐 그럼 마리아. 아 그건 몰라요 아직. 마리아 마리아. 그건 다른 노래인데. 아니 그 노래 맞아. 언니가 지금 한 노래는 그거 같았고. 뭐? 있어요 마리아라고 옛날 노래. 그 있어요. 뭐? 마리아 마리아. 이 노래 있어 어디? 있어요. 화사 마리아 뭔데 그럼? 화사 마리아 해봐. 마리아 아베 아니 아베가 아니고 야 니아나 이 시국에 아베를 왜 찾아? 아니 마리아 이렇게 하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이 언니가 한 건 무슨 그 옛날에 멕시코 그 사람 것 같아요. 싼 뭐지? 아무튼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 나나나나나 sorry 나나나나나나나 아베는 맞죠? 아베 크롬빅 있고 센스 있다. 그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분과 전혀 말모에 말모 설마 그 있겠어 그죠? 관계가 없어요 진짜. 저는 일본도 가본 적도 없고 진짜 안 가봤어요. 일본말도 못하잖아요. 일본까지 일본어를 못하죠. 산타나의 말이야. 맞아. 일본말 하나도 못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딱 기본만. 이게 2학년 때까지 배우긴 했는데 거의 되게 늦게 가르쳐주는 대학교는 막 천천히 언어 쪽은 3-4학년 들어가야지 좀 깊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한 것도 아니고. 언니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일본어 그 제2외국어 전 독일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몰라요 일본어를 거의.
그냥 적성에 맞춰서 간 거야 그냥. 독일어 해봐. 독일어요? 응. 구텐탁 나시스트 쪽 보쌈 뭐. 거짓말 했지만 보쌈 한국말 했다는 거. 그냥 이거는 모르죠 제가 말. 아 그러면 아 요새 아 그 독일 족발이 뭐죠? 요즘에 뜨는 건? 바베. 독일식 족발 그 나와요. 학센. 이게 독일식 족발이 학센이라고. 학센 맞죠? 데어 데스 댐 디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댐 디. 독일어 배운 사람들 알 거야 뭔지. 어, 슈바인 학센. 혼자 해봐. 슈바인 학센. 대화를 해보자 대화. 나도 독일어 좀 하지 않거든. 멍치지 마요 언니. 예. 웬장? 네? 웬장난? 웬장? 약간 프랑스 스타일 같은데요? 발음이 약간 가르침을 베틀레스 맞춰 드려야 돼요. 아, 웬장? 아. 얘 진짜 말한 거 맞아요. 난 못한다고 지금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얘 진짜 독일어 할 줄 알아? 아니요.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알죠 그런 건 뭐 짜이퉁 신문 뭐 그리고 뭐 이리베디인 알잖아요. 근데 이리베디 응 난 널 사랑했는데 그것도 이히리베디가 아니고 이히리베디 막 이렇게 어? 진짜 이렇게 이히리베디 흐흐 이거 말해 흐흐 이히리베디 어 그렇죠 어 잘한다 어머 이거 옛날 많이 했는데 흑택 씨발 야 씨발년아 흑택 이리베리 택 들어오서 이 가게 다시 나눈다 이러면서 맞죠 그거 이리베리 택 헬리베리 말 맞을 거야 이거 어, 이게 좀 아슬아슬하구나 몰라 언니 아슬아슬해서 이거 붙여줄게요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돼요 아니 다 붙여줄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장치로 여기 붙여놔야죠 나야 뭐 티셔츠니까 안 보이니까 뿅 됐다 아 됐다 그래 무슨 나 녹으라라고 막 그러겠다 또 마리아 마리아 또 그거 산타나 노래라니까요 언니 아니 그래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거라니까 아 그래요? 그거 알구나 언니도 아니 그걸 화사, 알고 부르는 마리아. 거 화사는 그거라니까요 마리아 마리아 나는 마리아 아베 마리아 좀 팥팥 먹을게 이제 너 대가리가 닭이라는 얘기잖아 어 닭주자 해놓은 거야 내 대가리가 닭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닭대가리라는 얘기잖아 나보고 그쵸 저 한번 바꾸면 꽤 오랫동안 못 바꾸지 않아? 닭대가리 뭐야? 그거 각오하고 바꾸신 거잖아요 닭주자야 닭대가리 뭐야 그거 꽤 오래 못 바꾸는 거 알, 걸로 알고 있는데 슈바인 학생 맛있는데 뭐 봤다고? 뭐가 있는데? 뭘 봤지? 날아가는 참새 뷰지를 봤나? 귀엽겠다 아 진짜 진짜 귀엽겠다 그지? 그니까요 너무나 귀여울 거야 날아가는 참새 풍화를 보는 맛있겠다 그지?
맛있겠다. 참새고기 먹고 싶다. 김치 맛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김치 맛있었잖아. 다른데 김치는 틀리지? 이건 좀 다른데, 이건 양념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데 막 범벅이잖아요 언니. 아니 갓 담은 거 같잖아. 응. 다른 데는 양념 범벅에다가 막 그냥 달고 짜고 막 이런데. 야, 너가 쇼하는 입장에서 랑이 쇼는 어때? 잘하죠. 제가 뭘 한다고 평가하겠어요. 진짜, 어머. 미안해요. 그게 뭐가 웃겨? 사실 잘 아니 좀 못 웃겨. 아 다 먹었다 안 그랬어. 아 잘. 저희 감자 먹을게요 이제. 다 먹었어요 진짜 거의.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아 어, 감자로 마무리해야겠다. 우리 감자 드릴까? 이런 적 별로 없지 언니? 이렇게까지 푸 한 짝을 휴지가 없는데 여기? 아니 내가 할 걸게. 그래 언니? 그럼 어떡해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어머 화면에 튄 건 아니지 여러분?